아, 이거 진짜. 이게 낡은 티가 여기서 난다니까? 별것도 아닌데, 이거. 와우. 오우. 자, 시동 걸어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무서워서 악셀을 못 밟겠는데? 한번 밟아볼까?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용석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BMW F10 520D 모델이에요. 2.0 디젤 N47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 있고 이유가 매연이 나와요. 뒤에서 어마어마한 연기가 나오고 엄청난 매연이 나와요. 마스크 벗고 할게요. 마스크를 습관적으로 계속 쓰고 있어서 손님 상대하다 보면 마스크를 쓰는 게 습관이 돼서. 와우, 시트 색깔 죽이는데. 2011년식이고 현재 주행 거리는 20만 5,814km. 이런 연기가 나면 엔진 오일 연소되는 연기가 제일 많거든요. 근데 엔진이 너무 멀쩡해 지금. 이거 봐봐. 이거 경고등이 지금 시동 걸고 있는데 엔진 오일 레벨이 최저값 이하입니다. 다음 기회에 엔진 오일이 1리터 보충하십시오. 한번 엔진 오일 레벨 한번 보자고. 엔진 오일 레벨 왜 여기 안 보이지? 엔진 오일 레벨 체크가 없어졌네? 여기 원래 레벨 체크가 있는데? 내가 못 찾는 거야? 그럴 리가 있어? 없어. 엔진 오일이 지금 전혀 안 찍히고 있어요. 풀과 로우선 사이가 한 1리터 정도의 오일 양이 측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 1리터 이상의 오일이 부족하다는 얘기고, 여기에 안 찍힌다고 오일이 한 방울도 없다는 아니에요. 얼마나 있는지 모를 뿐이죠. 이 밑으로 더 밑으로 있을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은 현재 오일이 얼마나 모질라는지를 테스트 해보려면 여기에 정량의 오일을 넣어줘야겠죠. 1리터 넣어보고 측정하고 1리터 넣어보고 측정해서 이 오일량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광유 싼 거 없나? 정확하게 몇 리터가 지금 부족한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이 4리터짜리를 그냥 보면 정확한 양이 측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1리터짜리 병에다가 비커에다 담으면 좋겠지만 이게 붓기가 편하니까 여기다가 채워놓고 1리터씩 넣어볼게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까 게이지상에 1리터 이상은 비었다고 하니까 1리터를 먼저 넣고 게이지 한번 찍어보면 안 찍혀. 자, 2리터. 오일이 전혀 없다는 얘긴데? 2리터 하니까 밑에 좀 찍히네? 살짝 올라왔어요. 살짝 제일 밑에. 일단 왜냐면 이게 엔진의 진단도 진단인데 엔진에 데미지를 입으면 안 되니까 오일이 전혀 없으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진단하는 과정에 엔진에 데미지가 생길 수 있거든요. 3리터면 딱 될 것 같아. 야, 세 개 넣는데 로우야, 로우. 이게 5.5리터 오일 들어가거든요. 5.5리터 들어가 있는데 세 개를 넣는데 로우가 찍혔다는 거는 지금 네 개는 넣어야지 네 개가 줄었다는 게 거예요. 4리터. 4리터가 줄었다는 얘기는 1.5리터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들. 1.5에서 2리터 정도의 오일밖에 안 남아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 뒤에서 나오는 연기가 엔진 오일이 타서 나오는 연기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왜냐면 오일량이 이만큼 줄었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니까. 진단기에는 뭐가 있나 한번 봅시다. 미립자 필터 시스템, 사용 가능한 미립자 필터의 남은 거리 제한. 요거는 이제 미립자 필터의 수명이 다 됐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청소 후 리셋만 해주면 문제가 없는 거고, 이거는 그냥 간단한 코드인데 그 밑에 보면 미립자 필터가 심하게 막힌 배기가스의 배압이 높대요. 요거는 수명과 관계없이 DPF가 뭔가의 이유에 의해서 막혔다라는 얘기거든요. 충전 압력이 너무 낮음, 양의 제어 편차.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그 흡기 공기에 그 공기가 들어가는 충진 양이 낮다는 거니까 터보차저의 작동을 의심할 수 있어요. 터보차저를 제어하는 장치나 진짜 터보차저나 둘 중에 하나 망가졌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엔진 오일 레벨이 너무 낮대요. 이거는 지금 확인했죠. 제가 3리터를 보충했는데도 아직 풀이 안 찼어요.
산소 센서 코드가 있는데 산소 센서 농도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낮음. 오버롬.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낮으면 사람이 하는 말 아닌가? 야, 기계가 못 믿겠대. 뭐 일단은 기계적인 거 한번 더 봅시다. 지금 시동 걸어놓고 이 터보 차저가 지금 현재 조금 의심이 되긴 하는데 시동을 한번 더 걸어봅시다. 걸어보고. 자, 보통 엔진의 피스톤이나 그 압축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제일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이 블로바이의 증가예요. 블로바이 가스. 블로바이가 증가하면서 피스톤이 깨지거나 링이 안 좋거나 했을 때 요 구멍으로 오일이 막 튀어요. 그 증상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얘는 그런 증상이 없어요. 블로바이의 양은 정상 범주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중고차 얘기하는 분들이 블로바이 양, 블로바이 이렇게 열었을 때 연기 나오면 무조건 안 돼 그러는데 연기 나와요. 원래 나오는데 그 양이 맞냐 적냐를 얘기하는 거지 원래 안 나오는 차 없어요. 블로바이는 그런 잘못된 정보를 믿고 맹신하면 안 돼요. 자, 일단 터보 한번 보자. 터보 아씨 되게 안 빠지네. 이거 이쪽에서 빼야겠다. 이렇게 빼고 아이씨. 터보 나갔네. 약간 터보 나온 거랑 다른 느낌이었는데 터보가 나갔네. 임펠러가 완전히 놀지? 이런 증상들은 제 뒤에서 연기가 난다 그러면 일단 운행을 하시면 안 되고 일단 얼른 정비업소 가셔가지고 어떤 문제가 이제 점검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일단 이 차량은 차를 떠서 DPF 탈거를 해볼게요. 탈거해서 DPF 안에 상태를 한번 확인해보고 이 온도 센서는 아마 교환해야 될 거예요. 업스트림 온도 센서의 단선이라고 하니까 업스트림이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터보고 여기가 DPF란 말이에요. 터보에서 모가지에서 나오는 바로 이 자리 제일 첫 번째 자리에 이 온도 센서가 있어요. 이게 업스트림 온도 센서란 말이에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오일이 많이 묻어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되고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에 오일이 묻어 있어. 터보랑 DPF 사이에 연결하는 부위에 오일이 묻어 있네. 오일이 얼마나 넘어갔으면 여기에 묻어 있겠어. 이거 관리가 그렇게 안 된 것 같진 않은데 엔진 오일을 제가 보충해 보니까 엔진 오일이 엄청 들어와요. 엄청 들어온 걸로 봐서 물론 이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디젤차 뭐 오일 색깔 가지고 어떻게 네가 아냐 라고 얘기하시는데 디젤차도 오일을 진짜 안 갈면요 새까만 정도가 달라요. 그냥 까만 거랑 진짜 까만 거랑 투명하게 까만 거랑 그렇게 구분하면 돼요. 진짜 까매요 이거. 제가 아까 오일 보충했을 때 그리고 엔진을 열어봤을 때 알죠. 오일 안 갈은 차들은 손이 안 닦여요. 우리가 작업하면 잘 갈은 차들은 손을 비누칠만 해서도 닦는데 안 갈은 차들은 비누칠을 한 10번은 해야지 닦여요. 인터쿨러를 빼놓고 와우 씨 오일 겁나 많아. 그때 그 터보 나가가지고 맞아. 아 씨 그때 사장님이 딱 이거 막아가지고 그나마 진짜 그때 생각하면 진짜 당황스러워. 일단 DPF 뛰러 갑시다. 고 여기서 지금 뚝뚝 떨어진 거예요. 지금 이거 뺐으니까 이 옷을 안 뺄 수가 없는 게 오일이 흘러도 이거를 꽂아놓은 상태로 우리가 이동을 하다가 잘못해서 급발진이 일어나 버리면 우리는 이 안에서 어떻게 조치할 시간이 없죠. 너무 짧은 거리니까 차라리 고속도로 같은 데나 넓은 도로에서 급발진이 일어나면 기아래 중립을 얼른 빼면 되거든. 근데 여기는 핫하는 순간 벌써 그냥 벽까지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정비소 안에서는 진짜 이런 걸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시간이 좀 걸리고 불편하더라도 선작업을 해놓고 이동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진짜 위험하거든 이거. 근데 이게 진짜 안 겪어본 사람들은 잘 모를 거야 진짜. 그 픽플러스 영상 진짜 그거 딱 참고하면 딱 좋은데
왕 하면서 빵. 급발진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지금 악셀은 안 밟고 있거든요. 이게 원래 자동차가 연료를 넣어가지고 가속을 했을 때는 RPM 레드존 영역 초입까지밖에 안 올라가지만 이 오버런 증상으로 급발진을 하게 되면 레드존을 꺾어서 메달을 꺾어버린단 말이야, RPM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고 뭐 아주 뭐 신비한 현상이나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게. 원래 열량이 높은 엔진 오일이 들어가서 타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나는 증상이라 정비소에서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증상이고 알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야. 비사륙, 비사팔, BMW 지금 신형 가솔린 엔진 4기통 그리고 BO8 신형 6기통 엔진 걔네들도 급발진이 난다니까. 휘발유 엔진들 그거 왜 나냐? 엔진을 들어가서 엔진을 들어가서 난다니까. 근데 물론 디젤처럼 막 그렇게 자주 나진 않을 건데 하얀 오일 타는 연기가 나오거나 하는 증상들 일어나거든. 그 증상 일어나면 급발진 전조 증상이야 그거. DPF로 지금 오일이 넘어와가지고 여기 지금 고여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 DPF 안에 오일이 잔뜩 머금었다는 얘기고 오일 타 하우징 흐르고 오일이 있어. 끼랑 오일이 같이 있고 어우, 후다는 그래도 뭐 쏘쏘. 여기 오일이 와우 맨씨 오일이 엄청나게 있네. 이게 될까? 재생이? 이걸 어떻게 태우지? 가져가도 이 불이 붙어버려요 이게. 와 이거 봐 이거 봐 새카매. 오일이 뒤로 넘어온 거야. 와우 와 너무 황당해서. 아 차주들의 고통을 웃음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서. 그게 아니지. 그런 게 아니라 너무 황당해서 그렇지 이럴 수가 있어? 봅시다. 여기 오일 지금 여기 인터쿨러에 고여있는 이 오일 이게 지금 터보를 교환하고 나면 이 오일이 넘어갈 거란 말이지. 지금 이 상태에서는 터보가 죽었으니까 차주가 아무런 증상을 못 느낀 것 뿐이고 터보를 새 거를 끼고 여기서 악셀을 확 밟는 순간 이 오일들이 엔진으로 다 들어가. 그래버리면 바로 오버런 증상이 일어나는 거지. 그게 급발진이고. 이게 터보 고장난 차량들은 필수로 작업자들이 이거 청소를 꼭 해줘야 된다니까. 이거 안 해주면 시운전하다가 저 세상 간다니까. 차 고치다가 누누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위험한 거기 때문에 항상 오버런이 일어날 만한 원인들은 전부 제거해주고 작업을 해야 돼요. 진짜 이 별거 아닌 거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해. 이 어마어마한 오일 봐봐. 이게 몇 리터나 되겠어 이거. 1리터는 충분히 될 것 같아. 1리터 되고 그리고 여기 DPF에 고여있는 오일 얘도 뭐 적진 않을 거란 말이지. 이게 셀에 흡수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 오일들이 결국은 엔진에서 먹었던 오일들이거든. 이게 사라졌던 아까 내가 보충했던 3리터의 오일 중에 대부분이 여기에 고여 있었던 거야. 근데 터보가 바보같이 일을 못하니까 지금 문제가 없었던 거고 다행히 그래도 뭐 큰 문제 없이 원인이 밝혀졌으니까. 그리고 이쪽에 떨어진 오일들은 터보에서 흘러내린 오일이라고 봐야 돼요 요거는. 그리고 뒤에서 연기가 났던 거는 요 DPF에 고여있던 오일이 타면서 나왔던 연기였고 지금 여기에 고여있는 오일은 이쪽 우측편에서는 흘러내린 흔적이 없는 걸로 봐서는 이쪽 좌측편에 있는 오일리터 하우징 쪽에서 흘러내린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일단 경과를 좀 지켜볼 수 있는데 일단 터보에 관련된 부분 호수 그리고 DPF 저기 온도 센서 그리고 터보 차저, 인터쿨러 그런 부분들은 일단 수정을 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묻어있는 거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고 물론 청소를 해주면 좋은데 요거는 사실 시동 걸고 조금만 운행하면 없어져요. 그래서 요 정도는 괜찮은데 가장 큰 문제가 이제 DPF 셀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실제로 운행을 하면서 태우려면은 며칠 운행을 해야 돼요. 근데 며칠 운행 못해요. 막 연막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가장 큰 문제가 셀에 오일이 고여있기 때문에 배압이 굉장히 높아져서 그 주행을 하면서 셀이 파손이 돼버려요.
엔진에서 나가려는 힘이 있고 셀에서 막으려는 힘이 있어서 셀 파손이 일어나기 때문에 살릴 수가 없어요. 저거를 불에다 넣으려면 진짜 불날 거 각오하고 해야 되니까 안 되고, 물은 저 기름때를 완전히 벗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건 재생 불가능. 진행합시다. 일단은 터보를 띄자고. 야, 이거 오일이 진짜 너무 많이 넘어갔어. 터보 장착되어 있는 걸 탈거를 했는데, 지금 여기 임펠러를 보면 이게 임펠러가 이렇게 놀아요. 이렇게 진짜 심하게 놀죠. 여기 이렇게 노니까 임펠러가 끝에 닿으면서 이게 임펠러도 닳았어요. 끝부분이. 터보는 이게 오일 라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오일이 들어가고 요 밑으로 오일이 내려오게 돼 있어요. 나오면서 이 회전 터보의 회전축에 윤활유를 해주게 터보의 회전축에 윤활을 공급해주게 돼요. 터보의 회전축에 오일을 공급해주는 거지. 터보의 회전축에 오일을 공급해줘서 윤활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축이 돌면서 이 윤활유가 어디로 가냐면 흙기로 가고 뒤로 가고 배기로 가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좋았고 앞에서 왜 인터쿨러에 보면 오일이 잔뜩 쌓여 있었잖아요. 앞 뒤쪽으로 DPF 쪽으로도 오일이 잔뜩 넘어갔었던 상황이에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신품으로 교체를 권장했고, 제가 영상에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터보 재생 쓰지 마세요. 절대로. 뭐 업체에서 재생 써도 된다고 얘기들 진짜 많이 하는데요, 터보 재생은 신품만큼의 성능이 절대 나오지 않고요. 재생하는 업자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정말 재생은 제가 써서 10개를 써서 10개가 하자가 났어요. 장담할 수 있어요. 그 특히 가솔린은 무조건 하자 난다고 보고, 디젤은 거의 한 90% 이상의 확률로 하자율이 있어요. 참고로 이제 배 쪽 그쪽에 관련되신 분들은 터보 재생 다 쓴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큰 터보도 재생하는데 조그만 터보 재생을 왜 못하냐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조그만 게 더 힘들어요. 가장 큰 문제가 배는 소음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요. 자동차는 소음 때문에 대부분 하잖아요. 그래서 소음 그리고 오일 루유, 그 두 가지가 가장 심한데, 승용차의 터보를 재생했을 때 일단 소음의 문제 때문에 컴플레인이 들어올 확률이 99%예요. 그래서 대부분 제가 손해보고 다시 갈아드린 적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아예 터보 재생은 쓰지도 않아요. 쓰지도 않고 쓸만한 중고, 재생 안 한 쓸만한 중고가 차라리 나아요. 터보 잘못 써버리면 작업자도 고생, 차주분도 고생, 그렇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520D는 터보가 기본적으로 정품으로 들어가는 터보가 미쯔비시 제품이에요. 이제 정품 BMW 로고가 여기 있고, 또 미쯔비시 제품은 오리지널 정품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보면 원래 BMW 로고가 있던 자리를 가려놨죠. QC도 동일하다고 봐야 돼요. QC가 다르다고 하신 분들 계시는데, QC를 다르게 만들려면 라인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점검을 덜 한다? 그거 개념이 약간 다르고, 대신에 다 끝난 작업이 다 끝난 거를 여기만 지워서 판매한다고 보시면 돼요. 유격은 미쯔비시 제품은 약간은 있어요. 신품도 약간의 유격은 있어요. 가래특권 하나도 없거든. 그 정품도 똑같이 있다고 봐야 돼요. DPF는 요거 중고를 저희가 하나 구해왔고요. 요거는 건식으로 해서 한번 태워서 왔어요. 그리고 요게 원래 오리지널 이 차 거 제가 태우다가 불이 날 것 같아서 더 태울 수가 없어요. 아직도 오일을 머금고 있는데 하면 바로 오일이 떨어져서 불이 붙더라고요. 신연기는 지금 오일이 뒤로 들어가거나 앞으로 넘어갔으니까 나오는 연기고, 터보가 고장 났을 때 반드시 신연기만 나오는 건 아니고 출력이 떨어지는 게 가장 눈에 띄는 증상인데, 문제는 이제 차주가 계속 타던 차니까 조금씩 터보에 힘이 떨어졌을 거란 얘기지. 조금씩 떨어지고, 그 떨어지는 걸 운전자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아주 조금씩 하니까 차가 그냥 노후가 돼서 힘이 없어졌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타고 다니시는 거지 이제. 그러다가 마지막에 뒤에서 흰연기가 확 나오면서 이거 운전할 수가 없는 상태니까 그때서야 뭔가 고장 났구나 싶어서 이제 진단을 맡기시는 거고, 아마 그전부터 부동장치 이상이 좀 뜨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냥 뭐 그냥 땄다가 없어지고 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그냥 타시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DPF도 수명이 다 됐다고 하니까 아마 DPF로 인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터보 차저를 얘기하면서 뭐 예열, 후열만 계속 얘기하시는데, 예열, 후열보다 더 중요한 게 엔진오일이라니까. 엔진오일 자주 바꿔주는 게 진짜 터보 차저의 최고의 관리 방법.
엔진을 그렇다고 뭐 매일 갈라는 것도 아니고 적정 주기가 됐을 때 좀 교환을 해주라는 거지. 아무리 못해도 1년에 한 번 꼭 갈자고요. 1년에 한 번. 그리고 운행 많으신 분들은 좀 더 자주 갈고. 저는 3개월에 한 번씩 갈아요. 진짜 엔진 오일. 제가 운행을 많이 하거든. 그 정도의 비율로는 갈아주라는 얘기지. 운행 안 하시는 분들은 1년. 그때 그 엔진 오일 교환 영상에서 하이브리드는 어떻게 하냐 뭐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냥 운행 자주 안 하면 1년에 한 번 갈으세요. 생일달에 생일. 케이크 생각나면 오일 갈자. 터보 리턴 라인에 내려가는 오일 호스, 터보 리턴 쪽에 들어가는 캐스켓, 인터쿨러에 탈부착할 때 이게 성형 실들, 뭐 성형 실들이 이 제품들이거든요. 총 4개. 실을 바꿔주는 게 좋아. 디피에프 클램프, 디피에프 가스켓, 턴센서 하나, 부시 걸로 정품은 아니고 디피에프에 장착하고 조립을 하려고 해요. 전부 오리지널밖에 없어요. 이 제품들은 정품밖에 지금 없고 애프터 제품들의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품만 주문했어요. 에어필터가 이 정도가 되려면 진짜 오래 안 가는 거거든요. 엔진오일. 엔진오일 관리가 안 되면 터보가 빨리 망가져요. 본드로 전에 붙였던 흔적이 있어. 어떻게 붙여? 똑바로 안 붙으면 이게 떨거든. 아예 떼버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카바를 바꾸지 않으면 이게 의미가 없어. 엔진룸 청소를 하려고 봤더니 차도 더러워요. 그래서 차를 일단 좀 세차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엔진룸 한번 보자고요. 너무 얼마나 더러운지. 효과음 짜자잔. 엄청나게 더럽죠. 일단 에어로 싹 불고 엔진룸 먼저 닦고 외부 세차 한번 해서 작업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세차 엔진룸 먼저 에어로 먼저 불어볼게요. 자, 에어건
인터쿨러 쪽에 많이 고여있던 그 오일들은 이제 세척을 했어요. 오일을 다 빼내고 파츠클리너로 내부를 헹궈주고 그러고 조립을 했거든요. 제가 왜 이 영상에서 항상 오버런이라는 얘기를 자주 꺼내냐 하면 정말 디젤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항상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예요. 오버런 증상. 그래서 그런 오버런 증상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인터쿨러 세척이 항상 필요해요. 그리고 만약에 디젤차를 끄시면서 진짜 터보가 두 개가 달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터보가 하나가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고장이 안 나도 유격이 조금 많아서 오일이 인터쿨러에 들어갔을 때 오버런 증상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본인이 이제 급발진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죠. 근데 뭐 급발진이 일어나면 뭐 시동을 끄세요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 필요 없어요. 그 오버런 증상으로 급발진이 일어나면 이 스타트 버튼 길게 눌러가지고 시동을 꺼도 시동 안 꺼져요. 자, 연료가 계속 들어가서 RPM이 상승하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 스타트 버튼을 아무리 길게 누른다고 그 차가 멈추거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땐 제가 하나만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이왕 나온 김에 제가 시운전 하면서 악셀을 밟고 있다고 했을 때 기아를 그냥 앞으로 미세요.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앞으로 이렇게 미세요. 그러면 중립으로 빠져요. 이렇게 RPM 올라가죠. 자, 달리다가 급발진이 일어났다 생각되면 그냥 기어를 앞으로만 미세요. 누르지 말고 그냥 앞으로만 밀면 중립 들어가거든요. 중립 들어가면 차랑 엔진과 미션의 동력이 차단되기 때문에 오버런 증상 같은 경우 뭐 다른 급발진의 경우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아직 다른 급발진 제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오버런 증상은 명확한 증상이기 때문에 그냥 기어만 빼주세요. 시동 버튼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시동 버튼은 일단 뭐 그러고 난 다음에 생각하시고 무조건 기아 지금 급발진 일어난다 그러면 중립 RPM 올라가죠. 악셀 제가 밟고 있거든요. 안 가잖아요 차는. 이 상태에서는 제동이 돼요. 엔진 필링도 굉장히 좋아요. 엔진 자체가 뭐 문제가 생겼던 차가 아니기 때문에 급가속을 하거나 해도 아무 문제 없이 급가속이 잘 돼요. 보통 이제 흔히 우리가 오일을 소모하거나 하는 경우에 차주분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게 이제 오일을 보충을 해놓고 나는 계속 신유를 보충하니까 오일교환을 안 해도 돼 라고 얘기하시지만 신유를 보충해도 오일교환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 오일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테스트용으로 오일을 부었던 거는 다시 빼고 신유를 다시 넣었어요. 그래서 오일교환까지 완료가 됐고 오일교환까지 해놓고 나니까 이제 차량의 상태는 되게 부드러운 상태예요. 주행 중에 어떤 잡음이나 뭐 차량의 출력 그런 거에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지금 가속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되고 있고 아마 차주분께서 이걸 타시게 되면 이 연기가 나기 전에 상태에서도 정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의 차량 출력과 지금의 출력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차량 상태 아주 부시하고 지금 현재 총 주행거리가 205,800km를 타셨으니까 20만km면 아 이제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520D 같은 경우는 한 40만까지도 타봤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가속도 지금 쭉 달려보면 가속 잘 받아. 이 정도면 뭐 최고 아닌가? 이 연식의 차가 낼 수 있는 힘은 다 내는 것 같고 가속 성능도 굉장히 좋고요. 아주 부드러워요. 변속기의 변속 상태도 굉장히 양호한 편이라 뭐 진동도 없고 차 상태가 아주 좋네요. 자 이제 세차까지 다 완료가 됐고 시운전도 끝났고 엔진룸이 이제 좀 차다워졌어. 건강을 생각하는 워셔액이라고 냄새가 안 나고 문 정량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버튼 안쪽에 공조기 누르는 버튼이 까졌거든요. 이거 있으면 해드리고 다 있는 것 같다. 열선, 에어컨, 시트 열선. 차주분께서 새 차 뽑아서 지금까지 계속 타셨던 차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이 좀 있으셔가지고 이번에도 폐차를 할까 말까를 고민을 좀 하시다가 어려운 결정을 해주신 거라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실내에 이런 버튼류 까진 게 제일 정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차를 막 바꾸고 싶어져. 그래서 그런 거에 정을 다시 붙일 때는 이런 거를 다시 딱 해주는 게 가장 정 붙이기 좋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서비스로 작업 마무리 됐어요. 자 이제 출고합시다. 하이패스 제가
남양주 왔다 갔다 하느라고 두 번 썼어요. 그거는 제가 그냥 썼습니다. 안 까드릴 거예요. 자, 끝! 영상 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자! 아, 이거 갈고 나니까 속이 다 우려나다, 이거. 아, 이거 진짜. 이게 낡은 티가 여기서 난다니까? 별것도 아닌데, 이거.